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렇게 평화전망대에 와서 보니 북녘당이 손에 닿을 듯 합니다. 가까이 두고도 갈 수 없는 이북 도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분단이 장기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숙원입니다. 통일만이 이북 도민들과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통일은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지키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통일의 길을 닦아야 합니다. 제가 새 정부를 책임지게 되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북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북한 비핵화 진전에 발맞춰 남북 공동 경제 발전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북한 상호 개방과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자유민주적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시키겠습니다. 평화통일은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의무로 명기된 국가의 목표이자 가치입니다. 평화통일은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평화는 구걸하거나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뒷받침되어야 우리가 바라는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통일이란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북한을 맹목적으로 옹호했습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며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했습니다. 그 결과 비핵화는커녕 최악의 남북관계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각종 도발만 남았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벌써 1월 한날에만 7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결국 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드를 포함한 중충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강력한 국방력과 정신력으로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평화 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서울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화 안보 통일에 관한 후보님의 메시지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 질문을 좀 받고 이어서 현안에 관한 질문들도 추가로 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혜리 이다희 기자님. 남북 공동 경제 발전 계획을 구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실지 말씀해주세요. 북한이 불가역적인 비핵화 추진을 한다면은
제일 먼저 국제사회의 핵사찰부터 수용을 한다면은 북한의 SOC 건설과 경제발전을 위한 협의를 즉각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과 함께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또 국제사회, 국제금융기관과 함께 어떠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정부가 주도해서 그 길을 열겠습니다. 북한 미사일 개발이 다시 고도화되는 국면인데요. 중거리 IRBM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현재 좀 어떻게 상황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ICBM, 그 다음에 IRBM. IRBM은 뭐 사실은 뭐 대륙간 탄도탄까지는 못 되더라도 사정거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그리고 괌까지 전향할 수 있고, 그리고 핵탄두가 소형화되고 대기권, 그 ICBM의 대기권 진입 기술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핵을 탑재한 투발 수단인 미사일이 극초음속화돼서 공격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끝났는데? 네, 기다리세요. 후보님께서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긴 하셨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선제 타격이나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 뭐 안보 포퓰리즘이나 이런 비판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후보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글쎄, 뭐 전쟁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우리가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사드라고 하는 것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발사하는 그 미사일이 낙하하는 이 종말 단계에서 그걸 공중에서 방어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입니다. 이 방어용 무기를 이 구축하는 것을 전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건 안보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예방 공격과 다른 것입니다.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우리에 대한 우리가 그 공격을 받았을 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명백할 때 그 마지막 단계에서 자위권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지 먼저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불가피한 그 자위권의 행사와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그 중층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을 전쟁 도발 행위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은 국가 안보와 국정을 담당할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게 아닌데요. 그 일본이 오늘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그 추천하기로 공식 결정을 확정을 올렸는데요. 제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단히 유감이고요. 일본도 그 경제 발전과 이런 그 국가의 지위에 비추어서 동북아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리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를 할 때 거기에 담겨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 부끄러운 역사를 국제사회 낱낱이 다 공개하고 국제사회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옳소. 다음 질문 편한도 상관없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토론에 관련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김동연 후보와 토론을 이제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제 뭐 상식적으로 합의를 했다. 토론 무산을 윤석열 후보에게로 좀 돌리는 뉘앙스였거든요. 지금 김동연 후보와의 양자 토론과 후보님과의 양자 토론 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저는 뭐 작년부터 토론을 하자고 그러길래
이거는 이제 허세라고 봤고요. 물어볼 게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뭐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듯이 물어볼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동안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만 하더라도 답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봤는데 뭐 과감하게 그렇게 토론을 하자고 하길래 제가 받아들였더니 무슨 뭐 주제를 대장동은 10분만 하자라든지 또는 뭐 자료를 들고 오지 마라. 아니 제가 본인이 결제한 서류 이런 거 다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더니 급기야는 또 1월 28일 날 그쪽에 그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법원에 그 가처분 그 결정의 취지는 언론사에서 초청해 가지고 언론사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은 양자가 곤란하다 하는 결정이었는데 다른 제3의 장소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언론사 취재와 보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친여 인사들로 채워진 거로 보여지는 이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서 실시간 중계방송 녹화 중계조차 절대 안 된다고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후보와 저와의 양자 토론을 선관위가 또 금지시켰고 나쁜 놈들이야. 그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그 결정에 또 맞춰가지고 또 다른 제한 조건을 또 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런 허세를 부릴 거면 아예 양자 토론 하자고 하지 말던가. 이 사자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16번을 해봤습니다만은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그 질문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리고 저 다른 뭐 양자 토론이나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요새 보면은 뭐 페북에 한 줄 메시지 하는 것부터 이게 저희들이 쓰는 제가 연설에 쓰는 그런 용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따라하니까 뭐 두 분이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토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와 김동연 후보가 토론하는 거와 큰 차이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질문 선생님. 시민한테도 한번 질문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한테도 한번 질문을 좀 부탁드립니다. 후보님 내부자 관련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공직자 시절에 특정 공무원에게 합적인 기회가 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 뭐 그쪽에서 공직자의 그 가족에 대해서도 무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뭐 저희 가족에 대해서는 뭐 검찰에서 2년간 뭐 샅샅이 무한 검증을 했으니 마찬가지로 그런 검증이 스스로 검증을 받겠다는 거니까 수사를 받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합에서 문재인 대표님 질문 주시죠. 저도 PD 프로 관련한 질문인데요. 지금 3일에 산업 프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또 먼저 주안점을 줘서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여튼 뭐 4시 4 후보가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5분, 7분 이렇게 해갖고 질문하고 답하는데 시간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설명하고 하는 국민들께서 대선 후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신 부분 위주로 그렇게 토론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그럼 그것으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